지난주 북구에서 주택 2층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최모 씨는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박내은입니다. 먼저 한 주간에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화재 32건, 구조 167건, 구급 1,129건, 화재로 사상자 3명과 1억 2,956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건 사고 현장에서 81명을 구조하고 836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지난 1월 12일 새벽 4시 5분쯤 북구 신안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관계자 최모 씨가 잠을 자다가 화재를 발견하고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2층이 전소되면서 1,7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부소방서는 관계자 진술과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월 12일 오전 11시 40분쯤 광산구 남산동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사고입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외벽과 보일러실이 불에 타 4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산소방서는 보일러실에 설치돼 있던 전선에서 처음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 오전 10시 7분쯤 남구 월산동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택 한 채가 전소되면서 2,5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부소방서는 관계자 진술과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 오후 12시 6분쯤 광산구 도천동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사고입니다. 공장 부지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2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산소방서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44,432건의 화재 중 주택 화재는 11,587건으로 26%를 차지한 반면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66%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법에 따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2012년 2월 이전에 건축된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각 세대와 각 층마다 한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분산해서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택 내부의 거실이나 침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한개 이상 설치하되 에어컨 송풍구나 환기구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은 소방법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